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바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는 말에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난 장소는 마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마르다를 만났던 그 장소에서 그대로 계십니다. 이것은 28절에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부르셨다는 내용과 같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아니라 지금 상승에 빠져있는 마리아를 위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은혜의 현장에 마리아가 직접 찾아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분명 예수님은 마리아를 사랑하시지만 직접 예수님께 나오길 원하십니다. 문객의 위로보다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소식에 마리아는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뵙고 그 발에 엎드려 자신의 답답함을 내어놓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무덤에서 통곡하기 위해 가는 줄을 알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 엎드려 그의 슬픔을 내어놓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려하는 것은 좀 전에 마르다가 고백한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행하는 반응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가 울 때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울었습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많은 유대인들과 만만한 관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애도가 아니라 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인간이 겪어야 할 죽음에 대한 통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긴 눈물입니다. 이러한 애통함이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입니다. 땅에 죽음에서 자유할 수 없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소망해도 죽음 앞에 절망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죽음도 해결하신 그분이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단순히 주님을 아는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아무리 크다 해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